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경도 기자님 자리에 모시고 배우랑 음악가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가 찍지요. 아쉽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마이데리의 곽명도 기자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행사 주인공이신 태화의 한부시 씨와 이병훈 음악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음악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관객 여러분에게 한 3명에서 또 시간 되면 5명 정도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효주 씨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한효주 씨 노래 굉장히 잘 부르시죠? 네! 가요, 그루도 이제 한국 구경도 하셨고 일본어도 3개월 동안 계속 매일매일 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정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가 뭐 배웠을 때 혹은 또 이 가요도 40년대 옛 가요기 때문에 지금 노래랑 또 다른 이제 음악이기 때문에 많이 좀 배우실 때 좋았으면 그런 점 두셨다면 어느 부분에 힘을 기울이셨는지. 일단은 이렇게 이런 관객분들께서 영화를 보신 게 처음이어서 지금 굉장히 떨려요. 어떻게 보셨는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정말로 도전해야 될 것도 많고 연습해야 될 것도 많고 배울 때 굉장히 도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작품이라 그리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애정을 쏟은 작품이기 때문에 더 애착이 큰 것 같은데 그래서 관객분들의 반응도 더 궁금하고 떨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영화에서 하게 된 정가라는 노래도 이번 영화를 통해서 처음 배우게 되었고 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우리나라 성악곡으로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배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즐겁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좀 성취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네, 영화에 참 많은 노래가 나오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봄날의 꽃. 봄날의 꽃. 사랑 거짓말이요. 그러면 사랑 거짓말이라고 윤우가 마지막으로 수요일을 위해서 작곡해준 노래죠? 네. 거짓말이 굉장히 자극적, 이렇게 가까이 옆에서 유명하신 분께서 노래 부르면
처음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아마 이 영화가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효주 씨의 앞으로 더 좋은 대표작들이 나오겠죠. 현재까지 한효주 씨의 대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감독님 이 영화 음악 준비하면서 또 40년대 음악 준비하는 입장에서 좀 신경을 또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이고 그랬을 텐데 먼저 한효주 씨의 음악 노래 시절부터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준비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악 감독이고요. 우리 그 이 영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효주씨에 대한 그 부분은 이 영화 맨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걱정했던 게 여러분들 아마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전가라는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그 전가를 도대체 어떤 배우가 이걸 전가를 한단 말이야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효주씨가 제가 그전 작품에서 효주씨의 목소리를 좀 아는데 미성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도를 했어요. 안도라고 아 효주씨한테 정말 맞는 그리고 이 소유리한 역할을 해주시나 하면 정말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다행히 또 효주씨가 정말 너무 잘해주셨고 목소리도 그랬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이제 한국 전통음악 여창 가곡이라고 하거든요. 정가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그 벽병기 시대에 이제 여러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유행가요들이 처음, 대중가요가 처음 생기던 시절이에요.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영화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개의 차이점과 그리고 변해가는 것들 그리고 두 인물을 대변하는 음악들이잖아요. 소유리는 한국 전통음악 정가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대 때 막 새로 생기는 그 대중가요를 이제 그걸로 이제 캐릭터가 표현도 돼야 되니까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많이 준비하고 그 준비하는 동안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배우들이랑 같이 많이 만나서 노래를 직접 해보면서 그 캐릭터에 맞게, 그냥 역할에 맞게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한효주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언뜻 드는 생각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얘기가 아니냐 그리고 블랙스완 뭐 느낌도 좀 나고요. 근데 또 가만히 있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얘기라는 게 어떤 것도 정확한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효주 씨가 본인이 마치 캐릭터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한 1년 전쯤에 영화를 준비하면서 박현식 감독님과의 첫 미팅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에 이어서 열등감을 가진 소유리가 변해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고 근데 첫 미팅 때 감독님께 여쭤봤던 게 이 영화를 봤을 때 관객분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안고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감독님께서 고민을 하시더니 효주씨 저는 이 영화가 모차르트와 모차르트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정말 강하게 마음에 와서 박혔던 것 같아요. 뭔가 너무 그 모차르트와 모차르트라는 얘기가 제가 이제 이미 소유의 입장을 너무 이해하고 있었는지 되게 눈물이 고일 정도로 좀 짠하더라고요. 둘 다 재능이 있는 두 친구가 그런 질투 아니면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려가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짠내 나는. 네, 한효주 씨가 인터뷰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마지막 작품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좀 영화를 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2000년도에 그
김지훈 감독님의 방시광부터 영화음악을 시작하셨어요. 그 이후에 곡 쓰는 나의 것, 방식이 동작 방패, 즐거운 인생, 거두치, 황해, 떼시고 이런 영화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는 음악 영화잖아요. 근데 전에 예컨대 뭐 전우치나 뭐 복수는 나의 것 이런 영화들도 음악 영화가 아니고 좀 더 전에 했던 일반 드라마와 액션 영화와 이런 음악 영화를 할 때는 음악 감독이 작업할 때 좀 그런 다른 장르와는 좀 마음 가짐부터 다르게 시작할 것 같은데요. 작업하는 측면에서 이런 음악 영화에 대한 시간도 더 많이 투자가 되고 같고요. 어떤 점이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음악, 그 영화 음악은 후반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촬영이 다 끝나고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 음악 감독한테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편집권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데 음악 영화는 거의 보통 영화가 처음 기획하는 그 기획하는 단계로부터 이제 음악 감독이 투입돼서 음악을 같이 선곡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곡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뭐 촬영 준비, 심지어 음악 장면의 코디까지 음악 감독이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회화 역시 효주 씨가 한 4개월 넘게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정가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4개월 훅 지나, 그러니까 4개월이 굉장히 짧은 기간 같지만 그때 그 4개월은 제 생각은 한 효주 씨가 매일 정가만 하게 된 거예요. 한 1년 정도 막 정가만 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겨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렇게 영화 크랭크인 하기 한 5-6개월 전서부터 이제 음악 영화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죠. 예. 회화도 그렇게 준비를 했고 보통 음악 영화에서 배우들이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제 음악을 잘한 노래 연습이라든지 뭐 악기 연습이라든지 뭐 춤 이런 걸 위해서 많이들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아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보통 영화들이 하는 그 후반 작업을 또 합니다. 예. 하고 그리고 뭐 재밌는 거라고 하면은 사전 녹음 같은 것도 좀 하고 사실은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곡들이 한 10곡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7, 8곡 정도를 제가 작곡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은 훨씬 많아요. 한 30, 40곡 정도를 작곡을 했고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듣면서 감독님과 골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생각나는 노래가 이제 결국 영화에는 안 나온 노래예요. 안 나온 노래인데 아까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사랑 거짓말이 그 전께 있어요. 이 전께. 예. 그것도 이제 효주씨가 밤새서 노래하면서 펑퍼 보면서 그 노래를 녹음하고 정말 그 시간이 있거든요. 그 녹음하고 효주씨랑 진짜 바뀌었었나? 하여튼 뭐 기억이 났는데 굉장히 힘들게 그 노래를 녹음했는데 결국 영화 속에는 안 나왔어요. 또 다른 또 새로운 곡을 쓰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기회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 씨가 분명 걸 났지 않아요. 그만큼 꼭 나가셔야 돼요. 네. 그만큼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곡이 다 다 소중하다고 소중한데 우리 영화 속에서 사실 영화적으로 본다면 봄날의 꿈 나온 장면이 좀 영화의 어떤 반전이 되는 뭔가 좀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 봄날의 꿈이 좀 많은 분들한테 영화를 좀 환기시키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 끝나신 거죠? 네. 소중한 시간을 네, 저 손 들어주십시오. 그 제일 먼저 들어주셨는데 앞에 세 번째 이거 준비해 보세요. 마이크는 따로 준비가 안 돼. 큰 소리로 그냥 잡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만들어진 노래가 좀 많잖아요. 그 당시에 조선의 백성들이 대중들이 많이 고통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래를 만드실 때나 노래를 부르실 때 그 백성, 그 민중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헤아리게 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많이 재밌었는데 아, 예, 그건 뭐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눈 건데
실제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어떤 노래를 듣고 싶어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때 유행하던 음악은 요즘 얘기하는 트로트풍의 노래들이거든요. 뭐 타양살이라든지 뭐 목표의 눈물 그렇고 봄아가씨 다 트로트풍의 그런 음악인데 저희 영화 속에는 그때 시대 때 그런 음악 말고 예를 들면 봄날처럼 약간 재즈풍이라든지 아니면 클래식처럼 조선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나와서 약간 저희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그냥 아리랑 같은 노래가 많이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여성과 함께 네 모자 쓰신 분 네. 이제 연희가 죽을 때 이제 저도 그 장면 엄청 충격이었던 게 기존의 영화에서는 이제 오열의 수준이었다면 이거는 오열과 비명과 이런 거 엄청 많이 섞여 있었거든요. 우선 그 장면 봤을 때 엄청 충격이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그 장면 찍어주셨어요? 그 시를 이틀에 나눠서 연속으로 찍었는데 비를 맞으면서 이제 밤새 찍어야 해서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씬 중에 하나였는데 영화적으로 굉장히 극으로 치닫는 씬이어서 찍으면서도 마음이 많이 괴로웠죠. 사실은 그 씬을 찍으면서도 계속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우희 배우랑도 계속 상의를 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은 테이크인가, 어떤 게 더 좋은 신인가에 대한 거를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찍었거든요. 그런데 장치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설정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비를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많이 맞다 보니까 처절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처절함이 잘 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테이크 몇 번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틀 동안 나눠서 찍었는데도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쫓기면서 찍을 정도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남성분 지역 안 배치하는 것도 있고 하얀옷 입으시고 아이폰 나오냐 물어봐. 앨범 사도 30 그램부터 뭐 반찬과 루틴 사이즈같이 남자 배우에게 되게 사랑을 받는 사랑스러운 캐릭터 우리 항상 하셨는데 이번 연기에서는 유고가 머리를 붙이셨잖아요. 네. 감독님 연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픈 마음을 주신다. 네, 뭐 영화는 영화일 뿐 연기는 연기일 뿐이지만 가끔 진짜 안 괜찮더라고요. 네, 시나리오를 읽을 때는 참 이렇게 쭉 넘어가다가 그 키스신 있잖아요. 거기서 자꾸 걸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촬영을 할 때 실제로 주민 앞에서 보니까 어머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이글이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가끔 좀 서러웠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마음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 뷰티 인사이드만 하더라도 사랑 계속 받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사랑 못 받는 연기를 하셔서 인터뷰 때마다 많이 속상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여성 관계 같은 질문 여성 네, 그 수줍게 손 드신 거 저는 그 영화 안에서 배우성희 씨하고 엄청 친한 친구면서도 남자친구를 뺏어간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영화 속에서 이렇게 계속 좀 친구를 아끼는 마음이랑 미워하는 마음이 번갈아가지고 계속 보여줬는데 연기하실 때 어떤 마음이 막 더 크시고 더 많이 들었는지. 근데 좀 단순하게 친한 친구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이 시작해서 뭔가 빼앗긴 느낌으로 그런 남녀 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서성이 뭔가 소율이라는 캐릭터가 사실 건반에서 나오지 않아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넌 너무 잘해, 넌 너무 예뻐, 넌 그런 에이스라는 소리를 듣고 자란 캐릭터다 보니까 계속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한 자기도 모르게 그 무대 위로 불려나가는 게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저 무대 위로 올라간다는 거에서부터 약간 갈등이 시작이 되는, 비극이 시작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단지 남녀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기 재능에 대한 욕망, 뭔가 저 무대 진짜 내 것이어야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던 노래에 대한 열망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섞여서 전체적으로 좀 변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 좀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지만 지금 다른 관에서도 유치 행사가 예정되고 감독님께서 순서 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지 마요. 아쉽지만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뭐 꼭 말씀하고 싶습니다. 끝인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 회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팬분들도 계신데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매번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화 이제 4월 13일 날 개봉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미리 보신 거고 오늘 재밌게 즐기셨으면 돌아가셔서 많은 입소문과 네, 부탁드립니다. 많이 많이 포트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화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지만 또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음악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잘 봐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간에 소문도 많이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헤어 음악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가요. 나 오늘도 가방 세상에 걸렸어.